오랫동안 4.19 혁명 경제에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또 축하하고 그 의미를 갖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19 혁명 기록물 세계기록 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을 4.19 혁명의 당사자이시며 4.19 선교의 지도목사로 계시는 고영신 목사님께서 대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단상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19 혁명은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과 부패의 온 국민이 저항하였던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혁명이자 세계의 길이 남을 만한 대역사였습니다. 지난해 4.19 혁명이 세계 유엔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긍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4.19 혁명이 유엔 유네스코 등재된 일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인증서를 전달하는 이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19 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증서 전달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